떨어지긴 했지만 그거를 한번 그냥 두 소절 정도 부를게요. 어, 네. 남조선 내가 지금 밟고 있는 땅, 북조선 군주림에 시달렸던 땅. 야. 끝이에요? 숫소이 뭐 하는 거야? 쉿. 저 작업 중이에요. 무슨 작업? 랩 작업. Drop the beat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북에서 온 두 래퍼를 모셔봤습니다. 야, 랩에 미쳐가지고 랩하고 있습니다. 아~ 래퍼 고조. 저는 방춘혁이고요. 그림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. 네, 또 서브로 이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. 어머, 이건 봐야 해. 어디서 오셨다고요? 저희는 함경북도 온성. 한국 지도 보면 네. 맨 위에 러시아랑 중국 있잖아요. 네. 그 밑에 보면 온성이라고 엄청 춥거든요. 정말 먼 거 아니에요? 그러면 러시아랑 그쪽이 있어요? 네, 한반도로 보면 이제 부산 반대편이라고 합니다. 끝과 끝이죠. 끝과 끝. 몇 살 때까지 이렇게 했던 거예요? 저는 12살까지 있었고요. 12살? 저도 12살. 제가 먼저 토끼고 여분이 토끼고. 두 분이서 같이 뭐 약간 얘기를 하신 거예요? 그건 아니에요. 배반할 때는 조용히 배반해야지. 큰일 나죠. 그 같이 막 얘기하다가 같이 죽습니다. 아버지 가자 하시죠. 아버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때. 아 몰랐던 거예요? 그럼 서로? 아니 얘네 먼저 갔으니까 이제 소문이 났죠 마을에. 그래서 반동 분자가 하나 나타났다 마을에. 그래가지고 누구냐 하니까 장씨 가족이 쳤다.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군 출신이라서 강제 병가 제대했거든요. 제대하고 집이 급격하게 어려워졌죠. 지원을 안 해주세요 제대하면?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명예제도가 아니다 보니까 예, 병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. 또 그리고 북한에서 90년대 말에 되게 어려웠어요. 고난의 행군이라고. 저희 집도 그냥 뭐 이틀 한 끼 먹고 막 진짜 이틀에 한 끼요? 예. 제가 그때 먹은 게 푸대죽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풀을 90% 넣고 10%를 뭐 강냉이 같은 거 몇 개 넣어가지고 감에다가 삶는 거예요. 풀을 먹는 거죠. 풀을. 풀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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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저도 뭐 비슷하게 이 친구의 가족이 건너가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먼저 중국을 갔었어요 몰래. 그때 이제 많이 힘들었죠. 북한에서 코레라, 장티푸스, 파라티푸스 막 병돌 때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장사하러 갔다고 얘기했어요. 소식이 왔는데 감옥에 있는 거예요. 갑자기 감옥에 있다 보니까 영양실조가 오신 거예요 이제. 예, 갑자기 뇌물을 주면서 아버지를 한 2주 동안만 좀 보살피게 해달라. 다시 감옥에 죄를 받으러 가더라도 좀 영양보충을 시키고 싶다 해가지고 나왔을 때 그때 아버지가 이제 딱 얘기하더라고요. 이제 가야 된다. 감옥에? 아니 중국에. 아, 감옥에? 감옥에 가족이랑 같이? 집 좀 마시라요. 한 9명 정도 한 번에 도망가고 그냥 팍 건너죠. 네. 오 진짜 소름 돋았어요. 쭈뼛쭈뼛. 그때 그 내비게이션 했으면 딱 목표지 딱 찍고 갔을 텐데 그때 내비가 없었어요. 네. 한 3년 정도는 중국에서 여기저기 숨어 지내고 그냥 늘 숨어 지냈어요. 그냥 동생, 저 어머니랑 다 같이. 저희가 10년, 뭐 100년을 살아도 불법 체류자잖아요. 대한민국 오면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아프면 병원도 갈 수 있잖아요. 북한에 계셨을 때는 전혀 몰랐어요? 한국에 대해서? 한국은 헐벗고 굶주리는 땅이라고 들었어요. 저희는. 아 진짜요? 네. 거지가 득실되고 미제 계려군들이 다 장악을 해가지고 저희같이 시골에 살다 보면 거지가 때문에 네, 부모님? 그리고 선생님 얘기가 다 그대로 듣거든요. 그래서 듣는 게 늘 남한 가면 남촌 애들은 뭐 살쪄서 피 뽑아가고 애들 구두 닦기만 하고 네, 눈 감으면 코베 간다 이런 사기꾼도 많고 이런 얘기를 엄청 강요해.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언 감자를 먹으면서도 아 이거 통일되면 감자. 네, 통일되면 우리 남촌 꼭 나눠 먹어야지. 꼭 나눠 남촌 애들이랑 반띵해서 나눠 먹어야지 불쌍한 아기들 따라가지. 그런 생각을 했는데 대한민국 오니까 얘네 감자 먹지잖아. 감자탕에 감자도 없어. 꼭 나쁜 놈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좋은 분들도 많은데 중국에도 신고를 한 거예요. 진짜 거짓말로 새벽에 전등빛이 막 문 밖에서 비치면서 한 7명씩 막 온 거예요. 그래서 문을 까는 거예요. 저희 사촌형도 같이 살았거든요. 사촌형이 창문을 이제 탁 열고 이제 나간 거예요. 뒤로 나가면서 나보고 빨리 나오라고 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손잡고 올라가는 딱 순간 아버지랑 엄마를 지금 잡은 상태였어요. 그걸 딱 봤는데 이게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형 손을 놓고 좀 그렇게 잡혔어요.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나오래요.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 이제 북한에 가는구나. 별난 잡새가 다 나죠. 친구들은 날 삿대질하고 할 거고 아버지 어머니 무조건 다 감옥에 갈 거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차가 서더니 저희를 내리래요. 그리고 가래요. 뭐지 해가지고
우리 뒤에서 총 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보면서 살면 네. 해가지고 우리가 살던 마을에 다시 와가지고 사촌 형을 만났어요. 형이 저희 감옥에 있는 동안 뇌물을 줘가지고 저희를 뽑은 거예요. 그때 결심했어요. 가야 되겠다 한국으로. 요즘 또 삼엄해져가지고 네, 경비가 힘들대. 그래가지고 한 명 데려오는데 인건비를 1,800만 원을 줘야 된다. 사회꾼들이 또 많잖아요. 돈 먹고 치고 그래가지고 여기 사람 목숨인데 한마디 해주세요.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다. 북한에서는 욕 어떤 거 쓰나요? 북한에서는 욕을 뭐랄까 살짝 전라도 형식으로 꽈서 얘기한다고 해야 되나? 비유 비유 비유하면서 막 어, 그쵸, 말이 짧아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그치, 말에서 탄면한다 뭐 이러면서 우와 쓰레기소 그리고 막 건방져주잖아요. 뭐 형한테 막 이렇게 말이 점점 막 싸가지 없어지고 막 이러면 어쨌든 말이 경사진다. 경사진. 점점 내려온다고. 그런 식으로. 뭐, 비유적이요. 네, 비유적으로 해가지고 뭐 갈비뼈 순서 바뀌고 싶니까 진짜로 그래요? 네, 갈비뼈 순서 혁명적으로 바뀌어봐. 그래서 얼마나 아프겠어요. 갈비 순서가 바뀌는 데. 에비스의 썩은 몸이 아닌데? 와. 와. 네, 와. 이런 찬양은 드랍 또 띠엣.